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부를 결정할 중국 당대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으로 중국 정치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오는 16일부터 제20차 당대회를 개최합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대회로 당과 국가를 이끌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주요 정치 행사 중 하나입니다. 폐막일 다음 날 새 최고 지도부를 공개하는데 시 주석을 총서기로 재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전 지도자들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 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谁妄想这样干必将在14多亿中国人民用血肉铸成的钢铁长城面前碰得头破血流。 시 주석의 재집권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은 당헌 개정안인데 시진핑 총서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당헌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3연임을 확정한 시 주석의 당내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 집단 지도 체제가 유명무실해지고 1인 체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centralized power in his own office. And focused on trying to make the party much more proud of itself as a party, which has bled into other issues.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당대회에서 인민영수라는 칭호를 부여받아 사실상 종신 권력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시진핑 사상으로 격상, 마오쩌둥 사상 수준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